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승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려면 국민들이 예비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정지가 안 돼 있으면 엉터리 선출이 일어나죠. 우리 그 국회 선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제도 안만 좋아도 악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이한구 의원장은 충분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 비밀리에 이야기한 거 자들도 할 일이 없나 뭐 이까지 와라 그래 공감하고 안 하고 할 텐데 부족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저께 우리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조금 과장 왜곡 보도가 됨으로써 여러분들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새누리당 공천 노력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고집쟁이로 알려진 이한구 전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의 당내 상향식 공천 고집 막 부딪혔거든요. 자, 이 쟁점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저에게 뭡니까? 네. 자, 국회 선진화법처럼 된다. 상향식 공천인데 안 된다 뜻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취지는 정말 이 폭력 국회를 막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했습니다만 막상 법안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 국회가 아무런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전락을 해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하루라도 빨리 폐기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정치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도가 좋더라도 운용이 더 좋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한구 의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 저성과자, 성과가 낮은 의원들 잘라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다 지역구민들의 마음에 맡겨서 상향식 공천한다 그랬는데, 일단 이 저성과자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박성부 국장, 네.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그 저성과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 보면은, 이제 저것에 대해서 계속 기자들의 질문이 되니까, 네. 이한구 의원은 이 4년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네. 한 일이 없는 사람, 네. 그리고 비인기자,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기가 나쁜 사람. 예, 인기가 나거나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당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예컨대,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 이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런 것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저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배신자라고 낙인까지 찍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박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이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 자율성과 헌법 그리고 당의 그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로서의 그 어떤 할 말을 했다. 이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칼질, 그 물갈이 공천을 통해서 미운 사람 쳐내고 자기에게 가까운 권력자에 가까운 사람을 공천하는 상당히 그 손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막연한 기준이다.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한구 지금 위원장이 저런 말 한 거는 진짜 뭐 저성과자 이걸 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김무성 대표가 말한 상향식 공천에 네. 그 무리한 점 네. 그리고 그 단수 추천제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그 어떤 초석을 놓는 거지 지금 우리 박성원 의원 말씀대로 네. 어떤 저성과자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어떤 이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고른다는 거 이거는 자칫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네. 그 객관성 공정성의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장의 저 말은 결국은 어떤 공천에 네. 김무성 대표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을 갖다 선전포고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요.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주창한 상향식 공천을 공천혁명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으로 가고 싶은 그 꿈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박의 최경원 전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는 자기 사람 열심히 모으는데 이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당대표 뽑을 때 결국 자기 사람 챙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양쪽 다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뜻은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2001년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각 당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각 당의 당원당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식 공천이요, 어느 선까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 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인가, 이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전략지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전략 공천이라는 카드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진영에서 자칫 전략적인 카드를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기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김무성 대표라든지 비박계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친박과 비박에 불신이 크다는 점인데 바로 이제 총선보다는 총선 이후의 전당대회 그리고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얼마만큼 둘 것인가를 가지고 친박과 비박이 지금부터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벌써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눈이 가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예비 후보들 워크숍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향식 공천하면은 당직자한테 눈도장 찍을 필요 없다. 힘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다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장면을 저희가 공개해 드릴 텐데 김무성 대표 옆자리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워크숍이 있었던 저 장면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입장하고 있죠. 박수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자, 김무성 대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어떤 장면인가요? 예, 오늘은 이 4.13 총선 예비 후보자 워크숍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얼굴만 하더라도 종로 중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이 서로 김무성 대표 옆자리에 있으면서 사진에 담겨지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모습들이 지금 역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상향식 공천이 이 권력자에게 뭐 굽실굽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당 대표의 힘은 그만큼 막강하다는 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각 당들 3당 모두 이제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한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이외에 다른 당들도 그렇거든요. 자, 이 각 당마다 새로 이제 발탁된 사람들의 성격이 좀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잠시 그 영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박과 친박의 여러 갈등 끝에 1992년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1호를 넘겨서 2월에서야 간신히 정해졌습니다. 네, 결론은 친박계의 이한구 의원이고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에 영입이 됐던 홍창선 의원이 맡았습니다. 네. 이분은 카이스트 총장을 지낸 아주 그 전기통신이라든지 또 네. 이런 그 기술과학 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고요.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출신의 전윤철 전 원장을 공천심사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유연한,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통제를 요구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궁합이 잘 맞을까?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네. 권한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이 홍창선 의원이 비례대표로 17대 때 국회의원을 했을 때 영입을 한 분이 네. 지금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이 장관이다라는 말이 보여주시지 장관직을 너무나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성질이 급하고 또 자신이 할 말을 한다고 해서 별명이 전핏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굉장히 부드러운 안철수와 아주 핏대를 얘기하는 전윤철 위원장. 과연 그 궁합은 어떨지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 탑텐 이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자세히 분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확인합니다.